예, 보시면 돼요. 네. 아, 좀만. 그만 드세요, 그만 드세요. 지금 산소 좀. 아, 진짜. 언니도 산소 먹고 싶지? 네. 줄까? 아니요. 산소를 내 먹고 싶다면, 네. 숨이 막혀서 산소를 내가 한번 드셔볼라 하고 말을 한 거야. 네. 숨이 막혀. 근데, 언니, 네. 자꾸 중국 그러는데, 네. 언니 한국 사람 아니고 중국 사람이야? 네,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언니 중국 사람인지 모르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뭐, 눈치 못 챈 사람 많아요. 이렇게 중국 사람은 정말 많이 봤지만, 네. 정말 중국에 얼굴이 있어서 중국의 사람이라고 말할 적도 있고, 네. 아니면 나 그 사람도 얼굴도 안 보고 중국 딱 이런 적도 있거든. 네. 근데 지금 우리 사신양군님 언니 중국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네. 한번, 언니, 네. 언니 지금 한국에 나와 들어와서 산 지가, 네. 6년 된 거예요? 얼마 된 거예요? 10년 넘었어요. 10년? 네. 그럼 물어보자. 네. 지금 사시는 분하고 산 지가 얼마나 된 거야? 2년 넘었어요. 2년? 네. 그러면 6년 전에 언니 뭐 했어? 여기 한국에 있었죠. 한국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네. 언니는 한국 혼자 살았죠. 혼자 살 때 6년 전에, 네. 와서 혼자 살았을 때, 네. 그때 혼자 살지 왜 결혼했어? 지금 결혼한 거고요. 결혼 안 한 거고. 말을 하자면, 네. 지금 그러니까 잘 살아보려고 결혼하는데. 내가 왜 이걸 이 말을 하냐면, 6년 전에 내 인생이 행복했다 이 말을 하시길래, 네. 물어본 거예요. 6년 전에? 언니는 한국 온 지 10년 됐다 하지만, 네. 6년 전에, 10년 된 사례에서, 그러면 4년은 많이 헤맸다는 소리고, 네. 한국 와서 적응을 못했다는 소리고, 네. 6년 전에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한 상태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6년은 단어가 나왔겠지. 네. 근데, 언니 지금 사시는 분도 재혼이요? 언니도, 네. 재혼이야. 네. 긴 것만 대답해. 네. 무조건 네네 하지 마시고. 네,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남편하고 중국 남편하고 이혼해서, 네. 그래도 내가 좋은 남자 만나서, 네. 같이 이제 말년에는 그래도 내가 실패하기 싫어서 좋은 남자 만나서 살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살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나한테 너무나 큰 짐을 주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 큰, 네. 짐이 뭐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의처증이라 그래야 되지. 네네네. 의처증이 언니를 꼼짝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서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긴급만. 네. 여기서 언니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네. 어? 정말 하루도 100번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네. 너무 간절해요. 긴급만 대답해요. 의처증 맞아요? 그래서 언니는 지금 솔직히 돈을 버려야 될 상태예요. 네. 어? 네. 왜? 내가 분명히 그랬지. 언니 중국에서, 언니 지금 두 번째 지금 이 사람도 첫 번째, 아니 두 번째고 그 사람도 두 번째라고 했지. 네. 근데 언니한테는 중국에 자식이 있게 보여. 네네. 자식이 있는데, 네. 언니는 그 자식의 생활비를 대줘야 될 입장이야. 맞아요. 그쵸? 네. 생활비를 대줘야 될 입장이고, 또 이 자식뿐만 아니라 저기 중국에 있는 자식을 어머님이 키우는 거야? 아니요, 혼자 있어요. 아무도 없이? 네. 그럼 엄마의 손길도 없어? 친정 엄마의 손길도 없었어? 네, 없어요. 혼자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네. 이 아이가 착하기는 엄청 착한 애예요. 네. 그냥 말 내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엄청 착해요. 그쵸? 네. 근데 지금 화가 이빨이 나고 슬슬 나기 시작해요. 네. 왜 슬슬 나기 시작하냐? 네. 그 사람이 언니를 선택했을 때는, 네. 언니 자식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 틀려요? 내 말 틀리냐고요? 아니요.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자식이 있게 보여요? 네. 이쪽에 지금 사는 사람, 네. 자식이 있게 보인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지 자식은 기하고, 네. 언니 자식은 조시야?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더 화가 나는 거, 네. 니 년이 더 미친 년이야! 왜요? 선택해서요? 자식이 엄마 보고 싶어서, 네. 우는 거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 있어? 불쌍해서.
불쌍하기는 생각하죠. 불쌍한 것만 생각하지, 불쌍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 자식이 엄마를 그리는 것을, 네. 한 번이라도, 우리 엄마 언제 돌아오나? 우리 엄마 언제 올까? 아니면 우리 엄마가 나를 언제 불러줄까?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 있냐고. 어? 가슴 속에서만 내 자식 불쌍하다 생각하지 말라고. 알아들어요? 네. 어? 한쪽으로 이 자식한테, 언니야, 이 자식한테, 중국의 자식한테, 네. 큰 빚을 주고 지금 있잖아, 가슴 속에. 맞아요. 네. 이것 때문에 언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것처럼 힘들잖아. 네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결혼한 사람, 지금, 아니, 결혼 아니라고, 아까 그냥 산다 그랬지. 결혼했어요. 이 사람하고, 그래, 결혼했다 치고, 어쩌고, 네. 치고. 네. 응. 그러면 이 사람하고 산다 치자. 그러면 이 사람이 분명히 언니 자식 있는 거 알아? 네네. 진짜 사랑했으면 이 언니 자식까지 데리고 와서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안 그래요? 네.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자식 분명히 엄마한테 왔다 갔어요. 네. 이 아저씨랑 사는 거 보고 갔어요. 네. 언니 병신이야? 언니 병신이냐고?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물어보냐고? 네. 내가 그러면 꼴린 대로 할게. 알겠습니다. 내 입에 나온 대로 할게. 네. 그러면 신랑이, 네. 그렇게 무서워? 신랑이 그렇게 중요해? 어? 자식한테 밥한 엄마 찾아왔어. 타국에서, 네. 중국이라는 데서 엄마 찾아왔을 때, 네. 엄마가 이 아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엄마 한번 해준 적 있어? 신랑 눈치 보느라고 못 해주고 있잖아. 그런 적은 많았어. 그게 의미냐? 그래놓고, 네. 마음속으로 우리 아들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네. 그치? 간절히 바라지. 그쵸? 네. 간절히 바라면, 마음속만 바라면 뭐하냐? 어? 엄마로서 당연히 다 마음속으로 바라지. 그치? 엄마로서. 울면 확실히 울어. 어? 근데 이 아이가 한국에 나오고 싶어도, 이 어린아이야. 어? 어린아이가, 근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따라 보이지는 않고. 응? 어린아이가 엄마 잘못될까봐, 엄마 나 따라 잘못될까봐, 엄마가 또 엄마 인생 조질까봐, 엄마한테 그런 말도 못하고 사는 애가 이 아이라고. 여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요?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무섭고 아들은 안 무서워요? 진짜 무서울 사람, 무서워해야 될 자기가 누군 줄 아야? 아들이에요. 어? 아들이, 네. 나를 뭐 어떻게 죽인다는 뜻이 아니야. 어? 내 자식이 삐뚤어지면은 엄마의 가슴에 눈물이겠지. 그치? 네. 내 자식이 잘못 나가면 엄마 가슴에 한이겠지. 어? 그러나 다행히 엄마가 너무나 착한 자식을 낳았어. 어? 네. 그냥 응응하지 말고. 너무나 착한 자식을 낳기 때문에, 네. 누가 자식이고 누가 엄마인지를 모르겠어 지금 내가. 어? 알아듣겠어요? 네. 뭔 말인지? 받겠단 말을 하는 거야. 아이가 엄마한테 돈 달랄 때 당당하게 돈 달랄 말 안 할걸? 그럴 때도 많아요. 엄마 나 100만 원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네. 엄마 나 50만 원이 필요해요. 네. 당당하게 말 못할 거라고. 맞아. 엄마 눈치보느라고. 네. 알아들어? 네. 어? 이 아이는 엄마가 생각하는데 이 아이 머리 똑똑한 아이야. 머리 똑똑한 아이고 또 한 가지 뭐라 눈치라 그래야 되지. 눈치밥을 너무 많이 먹고 사는 아이라. 딱 한번 집에 들어와서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구나. 맞아. 그걸 알고 가는 아이라고. 맞아. 정신 차리세요. 나도 알아요. 언니 그거 그 마음 알아요. 한 번 실패봐서 두 번 결혼했단 말이지. 두 번 실패는 내가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기 싫어서 저거 또 결혼해놓고 또 실패봤네. 그게 두려워서 언니 못 가고 있는 거야. 긴급히 말해요. 맞아. 그쵸? 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이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봤을 때는 언니 가게 나가는 것도 지금 힘들어. 가게 나간다는 뜻이 뭐냐? 밖에 뭐 물건 사러 가는 것도 힘들다고. 저것이 어디 가서 무슨 짓 하냐? 예를 들어서 언니가 남자하고 가게 주인하고 이야기만 해도
너 무슨 짓 했냐?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들들 볶을걸? 맞아. 이런 사람하고 왜 살아? 어? 언니, 네. 중국 가서 한 달 동안 데리고 와. 한 달 동안요? 응. 그러면? 중국 가서 한 달 동안 아들 옆에 있다 와. 이 사람 행동 있잖아? 네. 360도로 변할 거야. 지금 한 달 있으면요? 예. 네. 언니가 이 사람을 네. 더 그렇게, 어? 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어.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너는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갈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밖에 갔었던 사람들한테 함부로 이 사람 말 못해. 큰 소리 못 쳐. 네. 언니한테 하프리나 하프리나 다 하고 집에 오면은 다 해. 네. 언니도 사람이야. 이제 숨 막혀. 어? 네. 사람이 우리가 지른이도 꿈틀거리면 받는다고 그래. 어? 어? 네. 그런 말이 있지. 딱 언니 지금 어? 서방인지 남방인지 그 족같은 새끼가 그런 행동하고 있어. 어? 마누라를 삼았으면 마누라 대접을 하라 그래. 이 십새끼. 어? 또 나 욕 많이 했다고 또 겁나 또 치라 연명 나겠네. 어? 이 아이한테 가서 한 달 동안 네. 이 아이 좀 보듬어 주고 와요. 너무 착한 아이가 네. 마음속에서 눈물을 삼켜버려요. 마음속에서 엄마 보고 싶은 거를 눈물로 삼켜버렸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 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 너무 애절하게 들어와요. 어? 응?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언니는 한국에서 한국 공부라 그래야 되지? 네. 한국 공부를 해야 된대. 네. 그래야지만은 언니가 한국에서 보태 뭐 한국에서 무슨 뭘 따는 거야? 예. 자격증 같은. 자격증? 예. 언니가 여기서 지금 자격증이 있다면 더 못 벗어나고 있는 거지. 예. 그 면도 있지. 예. 그렇지? 예. 마음속으로 내가 자격증만 따봐라. 내가 그때는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계속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내가 너하고 안 살 마음도 있지. 예, 각오하고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더 참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아들한테 이런 모습 아들은 보고 갔어. 어? 한 번 상처를 준 게 아니라 세 번 정도 상처를 줬다고 그래. 아들한테. 그러면 아들이 한 번 낳았을 때 진짜 지가 애비라고 어? 그 마음속으로 어? 가슴속으로 아니 배로 씨로는 못 낳았지만 가슴속으로 지가 품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이 말을 하는 거야. 너 뭐가 필요하니? 너가 뭐가 필요하니? 너 뭐가 필요하니? 그래야 되는데 아들만 오면 인상이 굳어져 있어. 그러니까 언니가 눈치 볼 수밖에 없어. 어? 이게 뭐야? 어? 내가 언니한테 계절을 떨어서 기분 나빠요? 아니요, 사실이에요. 그쵸? 아서 아들 한 달 동안 엄마 품에서 좀 실컷 엄마 냄새 좀 맡게 좀 해주세요. 한 달 동안 오면 엄마 냄새 좀 맡게 해주고 한 달 동안 엄마 품을 그려왔던 아들 좀 이렇게 보듬어 주세요. 어? 나는 그래도 한 달에 중국에서 누가 어? 할머니 자라도 누가 데리고 있는 줄 알았어. 혼자 있어요. 어. 숙소에 기숙사에 있는 거야? 네. 지금 그 착하다고 이야기했지. 네. 착하다고 착한 애기가 자꾸 점점 성격이 내 성격이라 그랬지. 네. 내 성격으로 돌변하고 있어. 이 아이가. 네. 느껴요? 네. 응? 그 엄마가 만들어준 병이에요. 알아요? 엄마 그리하는 병이라고요. 알아듣겠냐고요? 네. 어? 내가 시킨 대로 한번 해봐요. 한 달 동안 중국에서 계시든지 네. 아들 있으니까 중국 아들을 한국에 데려가서 지금 아들 공부하지. 네. 이거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네. 엄마가 중국 가가지고 한 달 동안 내가 이 놈아가 안 살이라 생각해. 네. 네가 내 놈아가 안 살이라. 이 남자 절대 언니 못 버려. 내 장담할게. 지가 못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처럼 못 버려요? 어. 지금 봐서는 그렇게 아니? 절대로 못 버려. 절대로 못 버린다고. 내가 장담한다 했지. 그러니까 그런 게 언니가 내가 더 키워줬다 그랬지, 그 사람을 더. 아까 말했지? 네. 자꾸 언니가 더 키워준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언니가 자꾸 못 하고 있다고. 그런 눈치 보지 마라.
한 자락이 그래도 내 배로 난 내 새끼도 소중하지. 이 사람 소중하진 않잖냐.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자. 그렇죠. 내 새끼도 소중한 거 아니냐. 내 새끼 살리려고 지금 타국까지 와가지고 고생하다가 어쩌다 보니 이런 망나니를 만난 거잖아. 그러나 이 사람 원래부터 망나니는 아니었어. 원래 착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도 종교에 살았을 때 아마 엘리트란 소리 듣고 살았던 사람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그 중국에서 딱 엘리트라는 직업은 중국에서 이미 없어진 상태에서 한국을 건너왔어. 그리고 나다 보니 한국어 자기가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안 풀다 보니까 언니한테 자꾸 스트레스를 부르고 화를 부르고 그러거든.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언니 못 나. 절대로 못 나면 언니하고는 성격을 바꿀 수밖에, 그 사람은 성격을 바꾸게 해야지. 오냐 오냐 받아주면 이 사람은 더 난폭해지고 더, 아,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어? 이 사람은 그래도 참고 살 사람이야. 그렇게 머리 인식이 된단 말을 하는 거야. 응? 한 달 동안 이 사람한테 언니의 언니 소중함이라 그러지? 소중한 시간을 주세요. 지금 봐서는 오히려 자기 쪽에서 이제 뭐 성향이 어떻네, 뭐 이거 어떻네, 안 맞네, 어쩌면서 이상한 소리 그만하시고요. 얘기는 비록 중국에다 두고 왔지만은 경우에 없는 행동 안 하실 뿐입니다, 당신. 누구한테 모진 소리 못 하실 뿐입니다. 뭔 줄 알아요? 내가 그래서 더 화가 아까 났던 거예요. 차라리 발라당 호라당 까지는 연인 같으면 언니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두고 말을 할 것 같으면 아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고 끝내버렸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그런 성향도 못 가진 사람이 한쪽으로는 내 자식 그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뭐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한쪽에서 자식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쪽에서는 지만 생각해달라고 머리 짓듣고 있고 목줄을 잡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 숨을 어떻게 쉬라고? 그러면 지 비유만 맞추고 살아?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만 피해 있으세요. 솔직히 그 생각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집에 한번 중국에 한번 가서 중국 어디예요? 연변이에요. 연변? 네. 가서 미안해요. 나 막 하려니까 내 머리가 갑자기 산소가 막 저기 돼. 네네. 한 달 정도에도 있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가요. 그러면 연변이 근데 지금 백두산하고 가까워? 그다지 멀지는 않은데요. 나 6월달 백두산 가. 근데 제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돼요. 갈 상황이. 왜 안 돼? 돈을 안 줘서? 예.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돈을 꼬불쳐놓고 안 주겠지.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꼬불쳐놓고 돈을 안 주겠지. 어? 그리고 언니라도 직장 다녀서 애를 돈을 학비를 충분히 대줘야 되고 애의 용돈을 충분히 대줘야 되는데 아까 내 의처증 심한 놈이 가게도 못 나가게 한 놈이 직장 보내겠어? 그러니까 미치겠어. 그러면 그 또라이 새끼가 뭐 직장 못 다니겠으면 직장 플러스 돈 줘서 애기 충분히 학교 보낼 수 있겠더라면 돈 줘야지. 그러니까. 그게 인간놈이냐? 개쓰레기 새끼지? 개쓰레기 새끼지? 내가 그래서 언니한테 화가 난 거야. 얘 개쓰레기한테 비 맞추고 있냐고. 언니 자식이라 생각해. 한번 더 말해볼까? 네. 언니 알라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네. 이 사람 불명예. 한국 나와서 네. 아파트랑 건물 샀을 거야. 네. 긴급한 대답해. 네. 이 사람 자식 하나 있다 그랬지? 네. 딸이지? 네. 딸이지? 네. 이거 언니 명으로 안 됐고 그 사람 명으로 안 해줬을 거야. 딸 명으로 했을 거야. 네. 긴급한 대답하시라고요. 네. 이 사람 돈 버는 쪽, 딸 쪽으로 들어가지, 언니 쪽으로 안 들어가. 네. 알아들어? 예. 응? 네. 알아듣겠냐고. 네. 느꼈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 지 자식은 소중하고, 언니 네 자식은 안 소중하대요? 그니까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막 뛰쳐나갈 생각을 수백 번도 하다가도, 지금 당장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와 비급한 시기다. 그 약점 잡아서 그렇게 묶어두냐? 사람을 마음으로 묶어둬야지. 응? 그러니까. 사랑으로 묶어둬야지. 그 약점 잡아서 그렇게 묶어둬? 인간 쓰레기 같은 새끼. 지금 떠나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 물리치고 제가 나가 일하고 돈 번다면 매일 싸우고. 아까 그랬잖아요. 우측증 있는 새끼가 어디를 내보내겠냐고. 그러면은 사랑하려면 아까 가슴으로 보듬든지 자기 여자로 보듬든지 뭐야 이 거지 취급하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어? 언니가 개야? 목살을 채워놓고 집안에다가 목줄 딱 해놓고 어? 지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개새끼냐고. 어? 내 표현법이 너무 가격했나요? 아니요. 저도 그때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서 예, 네. 조금 식구들 있으면은 조금 돈 좀 버텨달라 그래서 조금 줄까 가지고 한 달만 나 죽은 듯이 있어봐요. 내 말을 돈 빌려서요? 분명히 맞을 거예요. 이 사람이 행동이 바뀌질 거예요. 한 달 갔다 있으면? 예. 지금 가끔씩 한 달에 한 세네 번 정도는 그런 말이 나와요. 뭐 그럴 거면 헤어질까? 막 이런 소리. 알았다 그래요. 입에 달고 있어요. 당당하게 알았다 그러세요. 갈 데 없어요? 나 우리 저기 작은 방 있지? 작은 방 아무도 안 살거든? 나 줄게. 그 방에서 살아. 여기서 혼자서 돈 벌어가지고 어? 짐부터 싸가지고 오늘 당장 와. 제가 그렇게 하려면 왜 한국에 있을 그게 체류 자격이 안 돼요. 벗어나면. 속상해서 말한 거지만 아까 그랬잖아. 언니 한국에 뭘 따야 될 일이 있다. 아까 뭘 따야 된다 그랬지? 자극증 따야 될 일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지금 꼭 참고 있는 거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걸 약점을 이용해 먹어서 그 약점. 네. 발음도 안 돼. 이빨이 8개 빠져서 그러니까 이해하고. 네. 그 약점을 이용해서 언니한테 이렇게 개 족같은 행동을 하냐고. 그 인간 새끼야. 응? 세상에 진짜 저같이 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존심도 버리고. 이거저거 다 포기하고.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보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언니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왜 그런 소리 입에 달고 살아요? 지 첫 와이프한테 당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전에 물어본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고 언니가 나쁜 행동도 안 하는 거. 내가 나쁘게 행동했었으면 너도 잘한 거 없잖아 이렇게 나왔어요. 응? 내가 단지 언니한테 아까 화가 났던 것은 내 아들 팽개쳐놓고 그 모든 소리를 들어가면서 사는 언니가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던 거지. 저 응? 사실 되게 바보스러워요. 네, 그 때문에 화가 난 거지. 언니가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인간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더라면 나 이 소리 안 해. 안 하고 그 사람이 중국에서 애기 학교를 보낸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아버지 노릇만 해줘도 나 안 내고 아, 좋은 신랑 만나서 그래도 좋겠네 이렇게 나와서 언니들도 이렇게 인생이 피었네 이런 말이 나왔을 텐데 그 신랑한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그냥 후닥지를 다 몸으로 받으면서 내 새끼가 우는 것은 안 보인다 이 말을 했던 게 그게 화가 나서 화를 냈던 거야 언니. 응? 그 새끼 절대로 못 버려. 저는 가끔 그런 일이 생길 때 막 드는 생각이요. 이제 당장 뛰쳐나가고 싶을 때 진짜 많아요. 그만 우리 집 와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당장 뛰쳐나가고 너무, 싶을 때 너무 창피한 게 너무 남의 이제 입에 그거 막 말빨대기 너무 싫은 거예요. 아까 그 말 했잖아요. 네. 모든 몸으로 다 모든 것을 몸으로 다 받고 있냐고. 네, 너무 창피하고요. 이렇게까지 안 살아봤거든요. 누구한테 남들한테 이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할 행동도 그렇게 살 성격도 못 되고 남한테 모질게 한 성격도 못 돼. 내가 아까 진짜 또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내 자식 키우려고 여기 왔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냥 6년 전에 그냥 그렇게 내가 살듯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내 자식을 보듬고 살지 이 사람 만났으면 그나마 행복할 줄 알고 살았는데 어디서 거지 같은 새끼를 만나가지고 내 자식까지 이렇게 만든 게 언니가 너무 화가 났다. 맞아요. 그게 너무 언니한테 화가 났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불만 있으면 말해. 따져 나한테. 그러니까요. 만나기 전에까지 막 돌려놨으면 좋겠죠. 저는 이 사람 만나기 전에는 저는 혼자 살아도 되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 나 미안해 언니. 나 너무 열받으니까
머리가 띵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중국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요. 만약에 제가 이제 지금은 벗어나면 제가 여기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 다 완성되면은 그때는 가끔 또 한 번씩 이러면 전 진짜 뛰쳐나갈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예. 이미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해도 언니가 그 사람 진짜 못 믿어요. 그때는 못 믿는다고요. 그래서 그랬잖아. 3년 설을 지금 아까 뭐 딸 거 있다고 했잖아.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마지못해서 참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아무리 저를 안 놔준다 해도 제가 안 나가요? 누가요? 그 사람이 그때 가서 저를 안, 뭐, 못 놔준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나가겠다 이러는데 안 놔준다고 제가 못 벗어나요? 아니요. 사람이 변하면은 네. 변하면 상관없겠지만 네. 이미 너무나 크나큰 상처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네. 언니 가슴에서 그때 정도 되면 언니 스스로가 네. 그 사람을 포기할 거란 말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어? 나이 좀 적어봐요. 나 그렇게는 몰라. 몇 살이면 적어? 아 3년 했다 언니. 네. 지금 이 올해가 제일 언니한테 힘들 거야. 올해가 네. 내가 이거 나이를 왜 물어봤냐 좀 보고. 그게 만으로 그래요. 3년 네. 제일 힘들 거고 언니가 조금 편안하게 살려면 네. 언제가 괜찮냐면 네. 이때가 언니가 아 나 그래도 여기 와서 조금 개고생하고 살았는데 네. 나 이때 되면은 내 자식도 데리고 와서 내가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그런 여유 생겨. 그때만 화이팅하고 참아야. 응? 근데 이 사람한테 멀었네. 그 뷰 안 멀었어. 금방이야. 뷰를 맞추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네. 자격증 따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아들한테 하루에 통화 한 번씩 꼬박꼬박 하시고 네. 절대로 통화 아들한테 걸리지 말고 네. 아들한테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그 소리를 많이 해줘. 그 아이는 우는 법도 뭐 이제 잃어버렸어. 너무 혼자 많이 울어가지고 이제는 우는 법도 잃어버렸다고. 가슴 속에 삭혀버렸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알아듣겠어요? 네. 네. 됐어요? 오늘 내가 욕했다고 해서 복받기 듣지 마세요. 언니한테 하도 언니한테 났어요. 이왕이면 내 자식도 거둬준 남자 만나고 내 자식한테 잘해준 남자 만나고 내 자식이 엄마 보러 한 번 정도 한국에 왔을 때 진짜 옷이라도 사가지고 입힌 남자 만나가지고 그랬으면 언니도 그 아이한테 떳떳하고 그 아이도 지가 쉴 곳이 필요하면은 엄마 집에 오고 그랬는데 이 인간 종자가 그렇게 하지를도 못하게 하는 종자가 너무 싫은 종자고 사는 언니가 어쩔 수 없이 사는 건 나도 알아.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살지는 않아. 오빠. 응? 그러나 언니 자식부터 챙기란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대접값 받으면서 자식은 남몰래 하는 것은 엄마로서는 아니잖아 언니. 그치? 남몰래 하지는 않지만 여건이 안 되지만 마음만 갖고 있으면 뭐하냐. 아들이 그 마음까지는 알아주지 못해. 안 그래? 얘는 어떻게 괜찮나요? 나중에 뭐 직장이나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아주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성적이 지금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 내성적이 오래 가다 보면은 네. 그 내성적이 다음에 지금 이 상태 가면 다음에 우울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많이 안아주라, 많이 보듬어주라, 품어주라, 전화를 해서라도 품어주라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이 아이 눈치 빠르다고 그랬죠. 딱 한 번 엄마 집에 와서 벌써 읽고 가는 거예요. 읽고 가. 아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사는구나. 우리 엄마가 눈치 보고 사네. 딱 그 읊고 간다고. 응? 그래서 이 아이가 당당하게 엄마한테 한 자락이 말도 못하는 애가 이 아이라고. 응? 철이 너무 빨리 들어버렸어. 어? 딱 얘 머리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알아? 35살, 36살 수준이야. 20대가. 근데 그래 보일 때는 철 없어 보여요. 아니요. 착하지 마시라고요. 응? 이 나는 마음을 보고 이 아이 지금 뚫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이 아이가 그 엄마를 보고 싶어 그 아이의 마음을 보고 다 네.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네. 그 길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네. 알아들어요? 네. 우리 엄마 언제 오나? 우리 다른 엄마들은 찾아오는데 숙소에 우리 엄마는 언제 와보나?